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제 집에 있는 모든 액체괴물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여기 액체괴물을 가꾸고 있는 판이고요. 좀 안쪽에서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이거 먼지 아니에요. 먼지 아니에요. 액체금을 또 가져올게요. 네, 제가 판도 받고 액체금들을 모두 가져왔어요. 네, 우선 제가 소개시켜드린 액체금들도 있고 안 소개시켜드린 액체금도 있고 제가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소개시켜드린 액체괴물도 있고, 그런데요. 오늘 제가 있는 액체괴물을 모두 다 전부 보여드릴 거여가지고요. 다 꺼냈어요. 제가 만든 것도 꺼냈어요. 하고 좀 굳은 액체도 있고요. 아이고, 얘 굳어. 얘가 뚜껑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얘 굳진 않았네요. 굳진 않았어요. 요번에 이거 다 한국에서 가져왔어요. 네. 그럼 우선 몇 개의 슬라임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15개의 슬라임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 예 알려드릴게요.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셨어요. 우유병 액체괴물 한번 꺼내볼게요. 저 근데 액체괴물보다는 사실 슬라임을 더 좋아해요. 왜냐면 액체괴물 이래가지고 랩 잘 안돼가지고 뭔가 정말 우유 마시는 느낌이다. 물 같은 거 마실 때막 벌컥벌컥 마실 때 있잖아요. 뺄때 그런 느낌이에요. 우유병 바닥에 사는 이유는 책상에 사면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바닥에 사있어요. 얘로 한번 제가 바풍을 해볼게요. 얘 사실 뚜껑이에요. 뚜껑인데 판으로 할게 없어서 뚜껑을 가져왔어요. 여기 되게 긴 머리카락이 있네요. 발굴해내겠습니다. 머리카락, 누구 머리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 머리카락이세요. 네. 네. 있어요.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! 딱! 아까 잘 됐는데 다시 한번 구멍 뱉고 안 되네. 얘는 역시 잘안 돼요. 액체괴물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액체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요번에 많이 사 갖고 왔어요. 탱글탱글하죠. 뭔가 여기 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뭔가 좋을 것 같네요. 대고대고 굴러갔네요. 네, 제가 그래서 액체괴물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.
들어가기가 힘드네. 집어넣기가. 이렇게 힘들어요. 집어넣었어요. 내 소리 좋죠? 네, 하고 이제 액체금 하나 더 남았어요. 액체금을 제가 별로 안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았어요. 이거는 바로 제 바이 선생님이 사준 건데요. 인도 거예요. 이건 인도 거예요. 요만해요. 요만해요. 양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. 만지다 보면 이게 양이 줄어요. 네, 노란색이고요. 인도 건데 향이 좀 괜찮아요. 바나나 향이에요. 제 동생은 빨간색으로 있는데 그거는 아직 딸기 향이 나요. 여기 아주 조그맣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? 이게 한국 거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? 네, 얘는 집어넣기도 쉬워요. 원래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이만큼은 없어졌어요. 네, 이제 제가 슬라임을 알려드릴 건데 슬라임 전에 이게 액체계물 도 아니고 슬라임도 아닌 그런 게 있는데요. 그런 뭔가 아이클레이 느낌? 얘가 좀 굳었어요. 제가 나중에 얘를 살리는 영상을 또 찍을게요. 얘 굳어가지고 굳었어요. 제가 여행 갔다 왔더니 굳었어요. 네. 그다음은 얘를 소개시켜드릴게요. 근데 끈적끈적해요.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. 이거는 제 친구 그 어떤 슬라임 아니 괴물이었어요. 제 생각에는. 이거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거든요.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모든 색깔이 섞어가지고 네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데 그거 네 가지 색깔 좀 떼가지고 다 섞어서 저한테 줬는데요. 이런 색이 나왔어요. 하고 제가 이걸 좀 섞었던 것 같아요.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거. 네, 그래서 얘를 빈통에다가 넣은 거예요. 네, 하고 이제 기본 액체괴물. 이게 액체괴물이 아니라 젤리몬스터예요. 제가
재미없어 줄게. 소개시켜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투명 젤리몬스터고요. 하고 뭐 이거 제가 뭐 섞은 건데 이게 좀 굳었어요. 뭘 섞었냐면 그냥 젤리뽀랑 그냥 똑같아요. 근데 느낌은 왜냐면 물이랑 섞었어요. 물이랑 해가지고 파스 스낵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가루 내가지고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. 그래서 보고 싶다면 꺼내드릴게요. 이게 근데 좀 굳어가지고요. 굳었어요. 이렇게 얘도 나중에 살리겠습니다. 제가. 하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얘가 많진 않아가지고 우두둑 소리가 원래 나는데 많진 않아가지고 지금 별로 안 나요. 이걸 대충 이렇게 떼가지고 알게 못 때리려가지고 이렇게 대충 떼가지고 소리를 들으면 되게 좋아요.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떼는 중이에요. 얘가 근데 투명 젤리보다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얘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? 아이고. 네. 얘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투명 젤리몬스터보다. 근데 얘가 이만한데 3,000원이에요. 얘가. 그 알갱이 때문에 그런 거. 뭔가 근데 마사지 된 느낌이에요. 네, 이거는 큐브 젤리. 네, 사실 젤리뽀라는 슬라임이랑 똑같아요. 그냥 큐브 젤리라고 큐브가 더 많은 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이게 스파클링만 달라요. 아, 제 러브가 이걸 했는데 이게 빨리 곧는데요. 그래서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빨리 곧는데요. 얘는 바쁨이 잘 안 꺼네요. 큐브 때문에. 저는 바쁨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일반 그런 거 이렇게 뭐 들어있는 것보단 일반인한 것 같아요. 바쁨 하기에는. 하나 둘 짜잔. 바쁨이 좀 됐네요. 근데 금방 떨어지죠? 바람 소리.
하고 젤리뽀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아이고 그 슬라임이랑 똑같아요. 이게 양을 잘 보고 사야 돼요. 양이 적은 것도 있고 참 양이 많은 것도 있어서 이게 층으로 돼 있어요. 위에는 큐브들 하고 아래는 네, 저는 두 가지 색을 샀어요. 파란색이랑 연두색.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.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제가 좀 많이 이거를 영어로도 소개시켜드리고 한국어로도 했어요. 근데 얘가 굳었어요. 좀 되게 비싼 게. 제가 여행 한국 갔다 왔더니 5일 그때 좀 굳었어요. 안 갖고 놀아서 굳은 거겠죠? 근데 11일 동안도 있었는데. 많이 만지고 갔는데 얘 하여튼 또 살려야겠네요. 얘가 이래졌어요. 문구점에 애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못 썼어요. 다행히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건 러브가 사실 선물해 준 거예요. 이거 빨대는 안 넣었어요. 근데 얘안 부러지더라고요. 하고 얘는 제가 만들었는데요. 얘는 뭔가 살짝 묻는 느낌이면서 안 묻어요. 얘를 제가 진짜 처음으로 제대로 만든 느낌이에요. 손에도 안 묻고. 할머니 댁 가서 리뉴를 썼어요. 삼촌이 리뉴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허락받았어요. 근데 할머니한테 두 번째로 허락받았더니 할머니가 안 된대요. 네, 얘는 제가 만든 건데요. 아까 전에 보여줬던 슬라임 있죠? 그 슬라임에다가 투명 몬스터 젤리, 아니, 투명 젤리 몬스터를 넣는데요.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얘는 바풍은 잘안 돼요. 좋아해요. 이거를 얘는 젤리 몬스터를 넣은 거, 얘는 안 넣은 거 너무 많이 넣었어요. 얘를 좀 넣었어요. 왜냐면 제가 원해서 하고 3당 콤보 젤리. 제가 했잖아요. 얘가 좀 굳어가지고 물로 얘를 좀 해줬어요. 조금만 꺼낼게요. 넣기가 힘들어서. 얘는 제가 아주 조금만, 아니, 제가 다 꺼내가지고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해줬어요. 너무 굳어가지고. 그랬더니
얘가 이렇게 한 파란색이 됐어요. 제가 섞지 않고 좀 이렇게 다 섞지 않으려고 했거든요. 참단의 색깔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다안 섞으려고 했는데 물 하면서 섞였어요, 다. 아이고. 얘는 좀 굳은 것 같고요. 얘는 제가 살때 뚜껑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.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도 샀어요. 여기 반짝이가 들어있어요. 반짝이 안 보이시죠? 오늘은 제가 11개의 슬라임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